책임 있는 중개를 약속드립니다. 전원시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황소장입니다. 오늘은 여기 양서면 국수리의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항공 영상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우리 집 6번 국도에서야 한 100m가량 들어오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. 서울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. 한남 스타필드까지 차량 20분, 잠실역까지 차량 40분 소요되는 위치에 있고요. 국수역 도보 가능합니다. 주위에 중고등학교도 도보 가능하고요. 우리 집 걸어서 마트, 뭐 식당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요. 전원생활 하시면서 불편한 부분을 최소한으로 보완한 주택입니다. 주택 앞쪽으로는 풀관리하지 않게끔 판석 깔끔하게 까셔가지고요.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셨고요. 앞쪽으로는 이렇게 낮은 산이 전망됩니다. 우리 주택은 2017년도 건축된 주택입니다.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. 토지 면적 82평입니다. 건축 면적 30평이고요. 뒤쪽으로는 이렇게 나지막한 종중산을 끼고 있고요. 현재 우리가 종중 그 토지 약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주변으로는 풀관리 용이하게끔 이 파쇄석 싹 다 깔아 놓으셨고요.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리 주택 한 5년 정도 됐는데요. 거의 신축급 주택입니다.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. 거실 기준 주 방향은 서양입니다. 근데 주변으로 막히는 게 없어가지고요. 집은 굉장히 밝습니다. 아담한 크기의 거실 있고요. 거실 바로 옆에 깔끔한 주방 있습니다. 아일랜드 탁자 널찍하게 뽑으셨고요. 대형 냉장고 2대 들어갑니다. 개수 공간 널찍하고요. 주방 옆쪽으로는 이렇게 다용도실 겸 세탁실 있습니다. 아래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. 방 지금 안방으로 쓰고 계신 이 방 굉장히 사이즈 널찍하고요.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과 화장실 있습니다. 집 1층에 공용 화장실 하나 더 있고요. 바로 옆에 계단 및 창고 있습니다.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2층에는 지금 방이 두 개 있고요.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. 2층에도 이렇게 작은 싱크 공간 만들어 놓으셨고요. 화장실 공간도 깔끔하니 널찍합니다. 우리 집 테라스 공간도 널찍하게 뽑아 놓으셨고요. 이렇게 이제 2층이 첫 번째 방이에요. 뒤쪽 테라스 공간도 뽑아 놓으셨어요. 2층에 두 번째 방 붙박이장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소개시켜 드렸고요. 저희는 전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